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에 대해서 또그 분야에서 가장 정통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네, 섹터톡, 오늘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라이프 자산운용의 이채원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뭐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그이 시장에서 가치 투자하면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 1세대를 열었던 분인데요. 그 라이프 자산운용 이거 이제 시작하신 지한 1년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작년 됐습니까? 6월 7일 날 스타트를 해서 네, 지금 어떻습니까? 9개월 정도. 저희가 7월 말부터 이제 펀드를 시작했는데, 작년요. 예, 작년 네. 7월 말부터 했는데 그때가 코스피가 네. 3,300포인트였어요. 코스피가 어려울 20% 때요. 가까이 하락을 해서 지금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마이너스는 안 났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좀 예, 많이 벌어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서 좀 아쉬운 상황이고. 아니, 하락장에서 마이너스가 안 났으면 굉장히 방어 잘하신 것 예.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시장이 되게 최근에 보면 어렵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뭐제 생각에는 동학개미로 들어오셨던 분 지난 1년 동안 예. 수익률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마이너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것또 같습니다. 지금 뭐 물가도 엄청 높다 그러고 또 그렇죠. 금리도 뭐 공격적으로 올린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등등등. 어떤 예. 사람은 또뭐 여기서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아니다 더 빠질 것 같다. 뭐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요. 우리 저 의장님께서는 뭐큰 그림에서 현재 예. 예. 그 한국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하고, 코로나에 인플레이션에 금리는 올라가지, 뭐 전쟁까지, 뭐 대선을 또 겪으면서 좀 변화가 또 예상되고 있고.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일단 싼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글로벌리 봐도, 뭐 지표로 봐도, 뭐 PBR은 거의 뭐50% 디스카운트 되고 있고, PR로 봐도 뭐한 30, 40% 정도는 글로벌 평균보다는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요새 지배구조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좀, ESG 이렇게 예, 쓰죠. 올드한 표현이어서, 뭐 이제 거버넌스, ESG 중에 G 부분을 발췌해서 이제 거버넌스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뭐 그게 그거죠. 근데 뭐, 예. 그래서 뭐 그쪽이 좀 개선될 여지가 좀 많지 않나. 최근에 이슈 많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물적 분할 이슈로 뭐 지주사 디스카운트 되고, 뭐, 예를 들면 뭐 시가합병 제도 이런 것 때문에 싼 주식이 비싼 주식이랑 합쳐져 버리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 뭐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도 좀 발의를 중인 것 같고, 어떻게든 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 경북대 이상훈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1% 주주는 1%만큼 보호를 받아야 되고 10% 주주는 10%만큼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그래서 해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는 저는 이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돈 벌기는 끝난 것 같고 엄청나게 좀 인사이트나 직관이 뛰어나든지 아니면 뭐 연구를 많이 해야지 고민을 많이 해야지만 좀 성과가 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시장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뭐 맞춰본 적도 없고 그 얘기하면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못 맞추니까 대부분. 근데 이런 좀 시장은 유추하게 봐도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시장은 굉장히 더 거세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좀 차별화된 액티브 장세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 과거에 2010, 11, 12, 13, 14, 15까지 그 5년 갔거든요. 그때 리만 사태가 터지고 코스피가 2100에서 900까지 갔었죠. 1년 만에 다시 2000을 회복하고 5년 내내 2000이었거든요. 박스권이었죠. 예. 박스 피셜. 박스권이었는데 그 안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뭐 처절한 종목장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초반에는 저희가 뭐 2000, 뭐 10, 11, 12, 13 해서 가치주가 굉장히 좋았고요. 2014, 15는 또 중소형 성장주, 뭐 화장품이나 바이오 뭐 이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게
굉장히 큰 시세를 냈었어요. 지금 좀 그때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 코스피가 2600에서 1450까지 갔다가 순식간에 또 회복을 했죠. 회복한 정도 아니고 뭐 3300까지 갔었고 다시 뭐 균형점 정도 2600, 700 정도를 지금 유지하면서 이 상태가 혹시 몇 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뭐 그 제 이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탑다운적인 시각보다는 바텀업이나 밸류에이션 쪽을 강조하는 시각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좀 궁금한데 시황관을 우선 좀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얘기를 좀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잠깐 이야기했지만 아마 이 횡보하는 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없나요? 순간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락하더라도? 예, 하락하더라도 순간적이고 네. 평균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주가 크게 빠질 룩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그 물가가 무작위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니까 우리 시장만 우리 시장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이머징에서 하나의 시장이니까 근데 글로벌로 보면은 뭐 아무래도 미국이 뭐 전 세계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물가가 뭐 최근에 보니까 한 8%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40년 만에 처음 최고의 물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금리도 올려야 되고 또 지금까지 도 풀어놨던 유동성도 축소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경기는 피크아웃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미국 경제가.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경제 자체가 이제 피크아웃에서 떨어지는 과정인 것 같고. 최근에 보니까 그, 뉴욕 그 연방은행 총재를 했던 더들리 같은 사람은 금리를 올려서 안 되면,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켜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공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뭐 그런 상황이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중국은 경제가 지금 이미 바닥이잖아요. 바닥인데 최근에 상하이 봉쇄해서 더 바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오늘 발표됐던데 4월 달 1일부터 10일까지 무역 통계를 보니까 상당히 안 좋아요. 그죠? 우리가 굉장히 무역이 좋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가요? 그 한 번 더 안 내려갈까요? 근데 지금은 근데 좀 그렇게 섣불리 경기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모든 이유들이 너무나 많은 이벤트가 겹친 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일단 뭐 거기 공급이 마비가 된 상황이고 병목 현상 벌어지고 지금 뭐 그런 거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저도 들은 얘기인데 뭐 나무값이 목재값이 올라간다라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나무 그 원목 가격이 오르기보다는 목재소가 영세업자가 다 이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만물을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일시적인 거고 이제 코로나에는 병목 현상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러니까 물류가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모든 것들이 중국도 보면 인플레이션 부추기고 있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대 곡창지대잖아요. 전 세계 거의 밀과 옥수수에 10에서 15%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거의 피난 가느라고 농사도 못 짓고 이게 1년 정도는 갈 거잖아요. 밀값이 보니까 한 700불에서 1300불 갔다가 지금 내려와서 한 1000불 정도 와 있던데 식량 대란입니다. 곡물 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있고요. 뭐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대부분 좀 아주 중장기적인 건 아니거든요. 길게 봐야 1년짜리인 거잖아요. 저는 이게 좀 일시적일 이런 뭐 고인플레이션은 좀 일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판단할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사실 작년에 그 미국의 물가 올라갈 때 그때는 이제 우리 이 대표님이 아니라 파월 의장이 미국 연준 의원들이 이거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일시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전쟁 나기 전에도 그래서 뭐 일시적이라고 얘기했다가 영구적으로 일시적이다. 그래서 이상한 말을 하고 그랬는데 네. 물론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어쨌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별로 시장 예측이나 이런 걸 안 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못 맞추니까. 네. 근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은. 뭐, 이 폭락이 있더라도 컨테이너 기간이 짧은 기간일 것 같고 박스권일 거라고 예상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가장 그 바텀 라인은 아까 말씀하신 밸류에이션인가요?
거의 그렇게 봐야 돼. 지금 네. 보니까 시총이 뭐 2000조에 네. 거의 세후에 한 180조 이렇게 버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뭐 11배 정도 되는 건데 지금 코스피가 추가로 더 하락하면 뭐 10배 선 멀티플 네. PR 10배 가면 이제 PBR이 한 배가 깨지거든요. 네. 그 정도가 좀 마지널한 방어선 정도가 아닌가. 네. 지금 뭐 그 상장 주식의 수익 가치나 또는 자산 가치로 예. 봤을 예. 때 예.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받쳐주기 때문에 아주 예. 일시적일 거고 현재 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럼 그런 맥락에서 이제 뭐이 대표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 시장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면은 뭐 시장 예측보다는 이제는 예. 뭐 스탁 피킹이나 그죠? 예. 어떤 종목을 어떻게 투자할 거냐 예. 이게 더 중요할 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일어나든 뭐 네. 금리가 오르든 말든 간에 네. 좋지 않은 기업은 실패하는 거고요. 네. 뭐 좋은 기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성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지속 성장하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업을 네. 적정 가격에 산다면 네. 뭐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 난이도가 높아서 네. 이게 잘 헷갈리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그럼 소재는 과연 가격 전가를 다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는 기업도 있고 못 하는 기업이 나와요. 벌써 네. 이미 실적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철강석 가격이 올라도 충분히 이제 내수가 아니고 수출로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기업들은 또 단가 유지가 되거나 더 올려서 사상 최대 이익을 내는 기업들도 있고 이게 또 이어질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기업도 꽤 네.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강관 이런 쪽을 좀 네. 보고 있는데요. 네.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저희는 좀 관심이 있습니다. 강관